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장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분명히 장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유럽의 빅스텝이 있었고요. 미국 증시가 그것을 이기고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빅스텝을 이기고 테슬라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점, 그 점이 기술주를 좀 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지수 상승이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코스닥은 800선에 대한 심리적 저항 라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오늘은 좀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혼조세로 좀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규장에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적 시즌이 좀 나오다 보니까 스냅의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 미국 선물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과거와는 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큰 매도가 나오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강하게 매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탄력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면 조금 하락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큰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락폭은 좀 제한된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오늘 방산주 관련된 흐름들과 테슬라의 영향으로 2차전지 섹터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좀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뭐 섹터별 할 거 없이 같이 밀렸다라면 그래도 지금은 하락세가 이어지고는 있고 탄력이 좀 약하긴 하나 어느 정도 섹터별 움직임이 살아있는 장세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을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을 좀 짚어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볼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간 이벤트들도 있고요. 여기 FOMC가 좀 울트라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역전금리 현상까지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는 또 굵직한 이슈가 정말 많이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수요일 27일에 FOMC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 유럽도 이제 빅스텝을 단행함으로써 금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뭐 1%까지 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올리진 않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이 시장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우려감들도 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9일에 발표하는 PC 물가 지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31일에 더해서 중국 제조업 지표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요, 또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뭐 두산 인프라코어를 시작으로 해서 뭐 삼성물산, LG이노텍,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상당히 좀 굵직한 대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 별 움직임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포트별로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2,400포인트와 그다음에 코스닥 800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시도는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니까 종목별 접근으로 좀 걱정하셔야지 지수 자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체크를 꾸준히 하자 이 포인트를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2,400선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의 지수적인 테스트 구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